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천왕입니다. 언젠가는 꼭 불임영공 저 무대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디션 끝나고 우승하고 나서 1년 만에 바로 활동을 접었죠. 그때 제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연변이선 백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6번 정도 하고 그리고 한 2년, 3년 정도 쭉 쉬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이거 완치된다 해도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픈 것보다도 활동을 못하고 무대에 못 서는 게 더 힘들었었거든요. 노래를 하려고 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건강 때문에 노래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 후에 또 저를 잊을까 봐 그런 게 좀 두려웠었어요. 많이 두려웠었어요. 섬기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배우 선생님의 요번에 그 누가 울어라는 곡을 부르거든요. 이 곡을 선택하고 나서 배우 선생님의 그런 사연들을 쭉 봤었거든요. 신장염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쓴 곡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이 곡을 진짜 내가 잘만 하면 잘 어울리겠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실력파 가수다? 그런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마지막 여섯 번째 무대, 백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천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후에 꿈에 그리던 가수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앨범을 내고 활동을 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직장암 판정 받아가지고 그 뒤로 거의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아픈 것보다도 무대에 서지를 못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아픈 거는 치료하면 된다. 근데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게 좀 너무 아쉽고 그립고 그랬었어요. 불임영공 출연이 진짜 가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지 않고 이런 무대에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